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24학년도 서울시 국어 임용 합격자입니다. 지금 공부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송원 김준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고, 그것이 합격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송원 선생님께서는 1차 합격자 발표 이후에 2차 대비에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는 방향을 잘 잡고 대비해서 최종 합격까지 할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왜 송원 김준 선생님 강의를 듣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송원 선생님을 알게 된 것은 교육 실습 때였습니다. 당시 저를 지도해 준 선생님께서 송원 선생님 수업을 1년 동안 들으며 공부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실습 지도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신뢰감이 마구 높아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생님도 송원 선생님의 문학 분석 방법을 수업 시간에 적용하셨던 거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살아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송원 선생님 강의를 꾸준히 듣고 분석을 실천했습니다. 추천을 받은 뒤에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찾아보았는데 암기가 아니라 이해와 분석을 강조하셔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는 문학을 좋아해서 공부 기간 동안 여러 작품을 직접 읽고 분석하고 싶었는데 마침 송원 선생님께서 그 방식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참에 분석 방법도 제대로 배워보자. 그리고 그걸 수업 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민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수강을 시작했습니다. 이 방법은 제게 아주 잘 맞았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문제를 푸는데 아주 유용했습니다. 송원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국교 지문과 문학 작품을 분석하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고, 또 독해력도 높아집니다. 독해력에는 완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 역시도 수험 기간 내내 분석을 하면서 독해력이 계속 높아진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점차 합격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생들을 만나 가르칠 때에도 제 독해력의 수준을 계속 높이면서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해력을 높인 덕분에 문학 영역에서 주제나 제목, 시어의 의미 등을 묻는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국교 영역에서는 지문 속에 답이 있다라는 송원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문을 독해하고 맥락에 맞는 100%의 온전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독해력은 2차 면접 시험에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구상형 문제, 즉답형 문제를 읽고 독해한 뒤에 답안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독해 훈련을 많이 했었던 덕분에 2차 시험에서도 당황을 좀덜 하면서 잘 답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김준 선생님 강의는 송원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송원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그런 공부법들을 김준 선생님께서 직접 전수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김준 선생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준 선생님의 강의는 기출문제를 포함하고 있어서 기출의 시선을 늘 이제 견지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종 모의고사 반에서도 중세 문헌풀이를 자세하게 해주셔서 중세 국어 영역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고 이해력까지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지양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단순 암기입니다. 물론 암기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해야 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암기부터 하려고 하면 몹시 고통스럽고 결국 마지막에는 쉽게 지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를 통한 반복,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해 없는 암기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지향해야 할 것은 바로 기출문제와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 기출문제는 일종의 지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고 또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출은 1차 공부에서뿐 아니라 2차 공부에서도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2차 스터디를 할 때 기출문제를 조금 경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송은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시고 나서 수업실현 스터디에서 뒷부분에 가서는 기출문제를 풀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스터디 마지막 날에 풀었던 문제가 바로 2014년도 화법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올해 출제된 화법 영역의 협상 문제와 전반적인 틀과 그런 논리적인 구조 같은 것들이 유사하다고 느꼈습니다. 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또 교육과정도 개정돼서 무언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기출에서 물어보는 그 골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출 문제를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석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하기는 문제 해결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기출이 공부의 대상이라면 분석은 공부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강조드린 독해력은 바로 이 분석을 통해서 기를 수가 있습니다. 분석의 대상은 기출문제, 교육과정, 교과서 지문과 학습활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개론서의 중요 파트를 발췌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송원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시니까 그 내용들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합격 노하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작년 이맘때는 사실 막막하고 불안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이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습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힘들지만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지고 훌륭하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단에서 만나뵙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